제목 고장난 가로등. 제가 고1 때 외갓집에서 겪은 일입니다. 저는 겁이 없는 편인데요. 초딩 땐 애들하고 내기해서 밤에 혼자 학교 과학실 가서 뭐 가져오기, 그 정도도 별로 겁이 안 날 정도로 저는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 외갓집은 도로 옆에 길이 하나 있고요, 도로 앞에 슈퍼와 주유소가 같이 붙어 있는데요. 그 밑으로 전부 숲이랑 논, 밭인데 가운데 오솔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500m 정도 걸으면은 외갓집이 나와요. 근데 집은 저희 할머니 댁 하나입니다. 다른 집은 500m는 더 가야 나오는데요. 이웃이 없다고 봐도 되죠. 가는 길에 밭과 논, 그리고 대나무 숲, 매미나 개구리, 잡벌레, 가로등밖에 없어요. 가로등도 제대로 들어오는 건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허름한 시골 깡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가는 외갓집에 저는 기분이 들떠 있었어요. 첫날에 도착해서 재밌게 놀고요, 그 다음날 저녁에 친척들이 왔어요. 종일 외갓집에 있다가 해질 무렵에 가족들이랑 친척은 할머니랑 할아버지 오시고 교회 할아버지 보러 가신다고 하길래 귀찮았던 저랑 친척 동생은 그냥 집에 남기로 했어요. 심심해서 친척 동생이랑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비가 내리더라고요. 부슬부슬. 엄마가 저녁 늦게 온다고 둘이 놀고 일찍 자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비 때문에 밖에는 못 나가고 집 안에는 컴퓨터도 없고요. 그냥 동생이랑 TV만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자꾸 이 녀석이 과자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같이 과자 사러 나가자고 했어요. 겁이 많은 동생이 둘이 가도 무섭다며 자꾸만 못 가겠대요. 거기다 길이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좀 으시시하거든요. 밭이랑 대나무 숲밖에 없고요, 길도 하나고요. 근데 얘가 괜히 지가 먹고 싶으니까 형도 무서워서 못 가잖아 이러면서 혼자 갔다 와보라고 저를 놀리는 거예요. 겁이 전혀 없던 저는 좀 과시할 마음으로, 그래 내가 갔다 올게, 혼자 갔다 올게, 멋있는 척 하면서 나왔습니다. 비가 별로 안 왔어요. 얼른 뛰어갔다 오자고 하고 우산도 안 쓰고 현관을 나섰는데 길을 딱 봤는데 이상하게 소름이 돋는 겁니다. 집을 나서는데 왠지 그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비도 오고 그래서 아씨 가지 말까 하는데 동생이 놀릴까봐 전 그냥 갔습니다. 우산이 없이 그냥 달리는데 가로등은 역시나 고장나 있어서 군데군데 켜있고 길이 잘 안 보였어요. 가는 길에 비가 더 쏟아지더군요. 아, 씨, 좆됐네 하고 얼른 과자를 사고 집으로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번개가 쾅 하고 쳤습니다. 놀란 마음과 함께 다시 달렸는데 중간쯤 가면 가로등이 연달아 고장나 있어 중간중간 길이 잘 안 보였어요. 어떤 곳의 길 옆쪽은 땅이 뭉개져 있어서 잘못하면 논으로 빠져서 조심해야 됐고요. 어딘선가 뭉개진 길로 누가 뭘 던졌어요. 저에게 뭐지? 잘 보이진 않았는데 날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위에서 위를 보니까 가로등 쪽에서 뭐가 툭툭 떨어지는데 하필 가로등이 고장나서 그게 보이진 않았고 돌멩인지 뭔지 모르는데 자꾸 위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속으로 이 가로등이 무너지려고 그러나? 하고 가로등을 발로 몇 번 퍽퍽 차봤는데
미동도 없더라고요. 뭐지? 하고 있는데 다시 쾅 하면서 번개가 쳤습니다. 순간 가로등 위를 봤는데 어떤 여자가 원숭이처럼 거꾸로 가로등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이때 전 느꼈어요. 이게 귀신이구나. 엄청난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번개 칠 때 몇 초간 번쩍번쩍 거리잖아요. 근데 번쩍번쩍 거릴 때마다 귀신의 표정이 바뀌는 겁니다. 웃었다가 찡그렸다가 무표정이었다가 진짜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몸이 5초 동안 굳어서 안 움직였습니다. 번쩍거리는 게 없어지자 이 귀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순간 정신을 차리고 너무 무서워서 전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앞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뒤돌아보면 난 죽는다, 난 죽는다 하고 진짜 정신 나간 듯이 달렸습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마지막까지 비명을 질렀습니다. 현관 몸통으로 쳐받으면서 외갓집에 들어갔습니다. 동생이 내 모습에 놀래서 정신이 나갔냐고 귀신이라도 봤냐면서 그러더라고요. 친척 동생이 무서울까봐 말은 안하고 진짜 반 정신 나간 채로 그날 방에서 저랑 친척 동생 둘이서 자는데 친척 동생은 침대에서 자고 전 땅에서 누워서 잠도 못 자고 있었어요. 방 창문을 열면 바로 대나무 숲이었는데 바람이 날리는 그 대나무 숲의 소리가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어요.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누워있는데 창문에 누가 서 있는 겁니다. 또다시 무서움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는데 바람에 대나무 숲이 흔들리는 소리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 소리가 점점 이상한 노래소리로 들리던 겁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더라고요. 대나무 숲이 흔들리는 소리랑 노래소리가 섞였는데 굉장히 떨리게 들리더라고요. 무슨 노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자면 엄마가 섬 그늘에 저는 정신이 나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똑같은 간격으로 계속 똑똑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문에 다가가 귀를 기울이니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정신이 나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늦게 오신다는 가족과 친척들은 안 오셨고
휴대폰은 방 책상에 둔 바람에 전화도 못하고 결국 소리는 중간에 멈췄지만 저는 밤을 샜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화장실도 못 가고 날 샜던 거 생각하면 그날 아침에 전화벨 소리도 어찌나 무섭던지. 해가 뜨고 나서 엄마가 와서 벌써 일어나 있냐고 하길래 한숨도 못 잤다고 기진맥진해 서 있는데 옆에서 친척 동생이 저를 보고, 형, 형도 그 소리 들었지? 노래 소리.